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 리틀 토마토. 예, 오늘은 리틀 토마토들하고 한 3개월 전에 심은 요 이꼬지 애기들을 여기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통에 심어주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통이 예뻐서 여기에 심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. 앤슬 리들 토마토. 아빠 먼저 심는 거 한번 손을 찍어줄래? 네. 아빠는 여기 먼저 뽑아 놓은 라우? 킨로즈. 킨 로즈. 아, 킨로즈가 아니고. 흰 로즈. 아,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그걸 장미 모양 예쁜. 식물. 다 여기를 한번 심어주겠습니다. 이름 식물. 심으면 혹을 파서 이렇게 덮어주는. 손으로 덮어주면 여기 뿌리가 더 많이 나와서 예뻐질 거예요. 여기 한개더 뽑아서 심어줄게요. 미인 종류 같은데. 뿌리가 이만큼 자라있네. 어디요? 뿌리가 이만큼 자라있네. 이꼬지 한 개에 뿌리가 이만큼 자랐어. 많이 자랐네요. 여기 통에 구멍을 판 다음에 손 씻으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그렇게 뿌리를 살살 해서 심어주면 돼요.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돼. 나중에 물을 살짝만 한번 뿌려줄 거예요. 고정시키기 위해서. 해슬 리들 토마토 한번 해볼까요? 그걸로 할 거예요? 똑같은 거 같은데? 한개 골라서 뿌리 안 다치게 살살 파서 심어볼까요? 자꾸 한번 빼면 뿌리 안 다칠 거예요. 뿌리가 안 봅시다. 이게 뿌린가? 가만히 있어봐요. 뿌리가 엄청 조금 났네요. 15배. 조금 더 깊이. 줄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. 잘했어요. 하나 더 예쁜 걸 골라서 하나 더 심어주면서 털털털 에이 뿌리 조금 보자. 뿌리 한번 볼까요? 가만히 있어봐. 또 한번 심어볼까요? 아, 그 옆에 심어줄 거예요? 두 개? 네. 뿌리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지. 흙을 조금만, 옆에 흙을 조금만 뿌리 쪽으로 한번 덮어줘 볼래요? 됐어요. 또 여기도 한번 씌워볼까? 뭐 할까? 구멍 손으로 한번 파서. 진짜 작네, 그거는. 됐다. 됐어요.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한번 해볼까요? 골라보세요. 뭐 할까? 근데 그거 잎을 잡으면 안 되지. 조심해서 뽑아야 돼. 뿌리가 안 상했는지 한번 봅시다. 문어 같기도 한데. 뿌리 엄청 많이 났네.
심어보세요. 손가락으로 판 다음에. 조금 더 깊이 파주세요. 잘했어요. 옆으로 시켜요. 한 개 더. 좀 큰 걸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빅토마토 생각에. 큰 거요? 여기 있네요. 이거는 뿌리가 안 나서. 죽은 거예요? 뿌리 죽은 건 아니야. 심으면 또 뿌리가 나. 다 여기는 생명력이 강해서 저기 심으면 뿌리가. 뿌리가 많네 이것도. 네, 한번 심어볼까요? 그 옆에 심으면 될 거예요. 이쪽 통에도 하나 더 심어 볼까? 잘했네. 네, 코 조금 더 깊게. 얼굴로 덮어줄까요? 이파리가 어디 갔어요, 근데? 실종됐어요. 실종됐어요. 이거 실패. 입 떨어졌으니까 다시 다른 거 하나 해보자. 입 떨어지면 다시 나지 않나? 그래도 여기 많이 남아있으니까. 그래도 되는 거지. 여기서도 해도 돼. 잎이 잘 떨어지니까. 그거 작은 거야? 되는 거 같은데? 뿌리는 엄청 긴 거 같은데? 아니네. 입 안 덮치게 조심조심. 뿌리가 다리가. 가서. 됐어 됐어. 된것 같다. 여기 이파리가 있어요. 떨어진 것도 하나 다시 있네. 나나? 마지막 핸섬 이거 마지막 남은 한 개 더 해보자. 뭐하지? 제일 큰 거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. 뿌리가 있어요. 됐는데 좀 깊이 파서 더 깊이. 잘 심은 것 같아요. 한번 정결을 한번 해볼까요? 이것도 나랑 심어줄 테니까. 이건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심은 거 한번 봅시다. 다들 좀 예쁘게 심겨진 것 같네요. 이건 너무 작다. 예? 이게 왜 뿌리가 나와있지? 그럼 다시 심어주세요. 뿌리가 훅 속으로 들어가야 돼.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에 쏙 집어넣어야 돼.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. 아, 거꾸로네. 네,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살짝 물 조금만 고정시키도록 물을 살짝만 줘야 돼. 너무 많이 주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얘도 나고 얘도 두 입이 떨어졌네. 얘도 나고 얘도 나고. 그 정도 했으면 됐어. 얘도 나고. 좀 멀리서.
있어 좀. 과연 살아날까? 이파리요? 아니 이게 씨문 한 게 잘 자랄까? 잘 자라겠죠. 이제 가을이고 생리 당해서 잘 자랄 것 같아. 아이, 잘 졌습니다. 예, 네, 오늘은 여기 아이스크림 통에 3개월 전에 입고지한 다육이들을 한번 심어봤습니다. 잘 자라면 잘 자란 모습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소원! 예,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! (목소리)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의 리리토마토! 네, 저번에 여기 아이스크림 통에 30일 아이스크림 통에 심어준 다육이입니다. 엄청 웃자라지고 있죠? 네. 볼까? 이렇게 엄청 웃자라고 털도 많이 나 있습니다. 털이 아니고 공정뿌리도 엄청 나 있네요. 웃자랐지만 나름 좀 예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, 위에서 보면 꽃 모양이 보이지, 그렇지? 응. 이파리 꽃 모양도 예쁜 것 같고, 수형이라 그러나? 분재처럼? 수형? 수형, 분재처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, 밑에 자구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. 이 공중뿌리 한번 만져보고 싶어? 응. 공중뿌리를 떼줄 거예요. 왜요? 응? 공중뿌리는 필요가 없거든. 흙에 들어가야 필요 있는데. 만져봐. 아무 느낌도 안 나. 다시 안 만져. 공중뿌리 떼줘봐. 톡 떼었는데. 응, 그렇지. 아, 밑에 잡고 잡고 잡고. 잡고? 줄기를 한번 잡고. 그렇지. 됐다. 위에 것도 한번 떼줘. 그렇지. 됐다. 맞아 맞아, 그렇게 제거해주면 돼. 프리티도 한번 해볼 거야? 응? 이거 버리는 거 같아. 공중뿌리는 떼서 버려주면 돼. 이 공중뿌리는 깔끔하게 한번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공중뿌리 제거하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이렇게 털 미용을 완전 다 해줬습니다. 깨끗하죠, 그죠? 네.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줬습니다. 공중뿌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. 공중뿌리 제거하다가 여기 자구가 한 개 떨어져서 흙에 올려놓았습니다. 입꼬지 용으로 올려놓았습니다. 다시 공중뿌리가 나면 또 떼야 돼? 어, 미용을 해줘야 되겠어. 잘라주고 나니까 예쁘잖아, 봐봐, 그치? 이렇게 털을 이제 다 제거해줬습니다. 이렇게 나름 웃자랐지만 아이스크림, 귀여운 아이스크림 통에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네,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육이 미용 끝.